뭐가 과도현상입니까? 과도현상이란 과도현상의 정의가 뭐예요? 보현이 과도현상 정의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다 과도현상이야.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한 정상 상태로 천이 변화하는 과정의 현상입니다.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한 정상 상태로 천이 변화하는 과정의 현상. 자, 한칠판 다 될 때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노트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직류 기전력 E를 인가하고 단극 스위치 S가 R과 L에 흐른다. 한번 보십시다. 스위치 S를 닫으면 S를 오픈하면 뭐예요? 0입니다. S를 클로즈했다. 닫았다. 닫으면 그 순간에 인덕턴스는 어떻게 씁니까? 자, 또 하나 S가 있고 여기 E가 있고 저항 R가 있고 캐피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L는 L과 C입니다. T 이꼴 제로일 때와 T가 0 플러스일 때 무한대로 갈 때 T 이꼴 0일 때와 T가 무한대로 갈 때 L는 개방상태고 무한대로 가면 단락상태입니다. 캐피턴스는 그 반대입니다. 얘가 단락이고 얘가 개방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처음에 스위치 S를 닫았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가 개방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전류가 0입니다. 왜? 에르가 개방이기 때문입니다. 달. 요거는 열었을 때고, 닫고 T 이꼴 0일 때. 전류 I는 0인 상태입니다. 닫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납니다. T가 어느 정도 지나는데, 그 어느 정도를 R분의 L이라고 합시다. 그때 전류 I는 초기 값에 최종 값의 63.2%에 도달합니다. T가 R분의 L에 두 배만큼 흐르면 85%에 도달합니다. T가 3타워에 흐르면 R분의 3L초 초유값의 95% 정도에 도달합니다. T가 5타워 정도가 흐른다. R분의 L에 5가 됐을 때 전류 IT는
99.999%에 도달해서 정상값에 도달한 KBS 주관식 문제. T가 노회로를 주고 T가 5타워가 됐을 때 5분의 R분의 5L이 흘렀을 때 정상값에 도달함을 증명하라 합니다. 결론부터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 I의 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입시론에 마이너스 L분의 RT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이걸 증명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회로를 증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가 없으면 스위치 S가 있고 직류기전력 E가 있고 없으면 전류 I는 R분의 2고 I는 0이었습니다. 닫으면 R분의 2고 열면 0입니다.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과도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만의 회로예요? R만의 회로는 과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 과도 현상이 발생 안 됩니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L 소자 또 에너지를 축적하는 C 소자 과도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T 이꼴 0이다. 이 값이 뭐대요? 1이니까 1-1은 0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값에 도달해 갑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전원을 인가했을 때입니다. 전류 I는 이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이때가 R분의 L의 메타워, 그렇죠? R분의 E의 정상값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0입니다. R분의 L초, R분의 2L초, R분의 3L초 차츰차츰 정상값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현상은 한 정상상태 전류가 0인 한 정상상태에서 다른 한 정상상태 다른 한 정상상태는 바로 정상전류가 흐르는 정상 전류가 흐르는 이때의 정상 상태.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한 정상 상태로 천이 변화하는 과정의 현상이 바로 과도 시간이고 과도 현상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과연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출제될 것이냐.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관연도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